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5월 셋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5월 사전 예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예약을 위해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약을 진행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강서구가 서울시 최초로 동주민센터의 민원인 대기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민원대기 알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강서구가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2일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워크숍 자치계획 물어보사를 개최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지각하는 날도 있을 겁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 야근을 하는 날도 있겠죠. 누구나 그렇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직장인들처럼 실수하고 부딪히면서 성장하니까요. 회사를 사랑하고 동료를 아끼는 그저 평범한 구성원 중 한 명이니까요. 나는 장애인이지만 내 일에 장애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5월 사전 예약이 지난 6일 70세에서 74세 접종 대상자와 만성중증호흡기 질환자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만 질병관리청에서는 1339 콜센터로 문의가 쏠려 연결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원활한 예약을 위해 가급적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사전 예약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5, 6월 달에 예방접종은 이제 기존에 4월까지 진행됐던 방식과 다른 부분이 사전 예약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예약을 받고 전국의 위탁의료기관들을 이제 총 그 가동해서 예방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65세에서 69세는 10일부터 60세에서 64세와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및 돌봄 인력 등은 13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 등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5월 사전 예약이 진행됩니다. 예약은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약을 이용해 주시고 어르신의 자녀 등 보호자께서 예약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이번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며 65세에서 74세 어르신과 만성중증호흡기 질환자는 오는 5월 27일부터, 그 외 예약자는 6월 7일부터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시작됩니다. 기타 사전 예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볼일이 있어 동주민센터를 찾았을 때 사람이 많아 한참을 기다리셨던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텐데요. 이제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민원인의 대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가 서울시 최초로 동주민센터 대기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민원 대기 알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동주민센터 방문 전 강서구청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는 주민센터 민원대기 현황 조회에 접속하면 강서구 20개 동주민센터의 창구 대기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원 가입, 본인 인증 등 복잡한 절차 없이 해당 페이지 접속만으로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민들의 대기 시간이 길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구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강서구는 이번 민원대기 알림 서비스가 대기 시간 단축, 민원 분산뿐 아니라 장시간 많은 민원인이 한 곳에 모여 대기하는 상황을 막아 코로나19 감염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12일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워크숍 자치계획 물어보사를 개최했습니다. 워크숍은 지난 12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날 워크숍에는 안산시 마을지원센터 이필구 센터장이 강사로 나와 자치계획의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다양한 우수 사례 등을 활용해 열띤 강의를 펼쳤습니다. 또 실시간 온라인 강의의 장점을 살려 댓글로 올라온 질문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강서구 주민자치회는 동별로 자치 계획을 수립해 오는 7월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사업을 확정하고 2022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강서구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에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에 나섰습니다. 스마트 도서관에 비치된 책은 500여 권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무인 자동화 기기에 도서를 비치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직접 대출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어 도서관에 직접 가기 힘든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에도 안전한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천향교역 내에 마련된 스마트 도서관은 강서구 통합도서관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인 최대 2권까지 14일간 대출할 수 있으며 일주일 1회 연장도 가능합니다. 강서구는 스마트 도서관의 인기 대출 도서 목록을 분석해 정기적으로 최신 도서를 교체할 예정이며 일반 교양도서와 아동도서까지 다양하게 비치해 이용자의 폭을 더욱 넓혀나갈 계획입니다.